위풍당당하게 연적을 물리친 수컷은 이제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처럼 조건에 따라 성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오랜 진화의 산물이니까요. 바다에 의지하며 삶을 이어온 태평양 사람들에게 바다는 늘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누아투 가와섬 여인들에게 바다는 곧 악기이고 음악입니다. 이 워터드럼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흉내낸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수면에 올라와 숨을 쉬고 노는 돌고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워터드럼은 원래 물고기 몰이를 하면서 바다를 두드리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신비하리만치 아름다운 음악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가와섬 여인들이 흉내내던 돌고래는 인간과 같은 포유류죠. 모성 본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다 동물은 고래일 겁니다. 돌고래는 4, 5년에 한 번 임신을 하는데 그 기간이 10달 정도로 인간과 비슷합니다. 새끼 돌고래가 지금 어미 젖을 먹고 있네요. 워낙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유 장면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끼는 1년 이상 어미 곁에서 보호를 받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어미 젖을 먹는 새끼 돌고래의 모습 다시 보시죠. 이렇게 짧게 자주 어미 젖을 먹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젖 한번 먹이지 못하고 죽어버린 새끼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돌고래 어미입니다. 이미 늘어져버린 새끼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어미는 한참 동안 그렇게 새끼를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키리위나 섬에서는 아기를 낳은 후 길게는 두 달까지 산모의 외출을 금지하는 타부가 아직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산모를 돌보는 건 시댁 여자들의 몫이죠. 지금 아기의 고모가 산모를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지 기간 동안 산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에만 있어야 한답니다. 아기 아빠를 비롯해 남자들은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다는군요. 모두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랍니다. 태평양이 온통 제집이나 다름없는 혹등 고래도 지금 열심히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수염고래의 일종인 혹등 고래는 몸길이 최대 15m, 무게가 3-40톤에 이르는 거구를 자랑합니다. 다른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혹등 고래도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 늘 어미 곁에 머무릅니다.